여기 강남에서 전학 온 전학생이야. 직접 인사해줄게. 안녕. 난 임국두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국두는 이전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모범생이래. 저기 도봉순 옆자리가 비었다. 저기 가서 앉아, 국두야. 침.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도 꼭 뻥일 것 같던 똘끼로 충만한 패기 넘치는 시기. 나도 한때 저들 같은 고딩이었다. 생각해보면 나의 고딩 시절은 진정한 격동의 시절이었다. 공부 때문이냐고? 그럴리가. 이만 미자상가 군항이나 때리러 고노이와 유래요 또저때문 부식이나이와 데스. 고노이와 이끄라 치카라오 치카때모 제때인이 오찌나이 데스. 다레가 오실 때모 준이 학군인가 오실 때모 조국의 민폐를 끼치기도 했고 원치 않은 기물 파손은 셀 수도 없었다. 그리고 내 힘을 끝까지 숨겨야 했던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고딩 때였다. 난 하늘하늘한 코스모스 같은 여자가 좋아. 지켜주고 싶더라고. 의롭지 않은 일에 괴력을 쓰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사실보다 몇백 배 무서운 국두의 말 한마디로 나는 더욱 힘을 숨기고 살았다. 방과 후 수업도 수혜반을 신청했다. 결국 정원 미달로 목도리 하나 완성하기도 전에 폐강되고 말았지만 어느새 대학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공부는 관심이 없고 뜰개질만 하던 나도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부처님, 우리 봉기 한 세대 의대에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봉순이는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대학 이름만 붙어있는 데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소원을 빌어. 공부를 안 해놨으면 필기라도 해. 대학은 알아서 하시고요. 인국두랑 사귀게 해주세요. 부처님은 내가 9살 때 위인전에서 읽고 심하게 감명받은 분이다. 그 명성과 노하우를 믿고 한번 소원을 빌어봐야겠다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그날의 부처님은 이상하게 신용이 가지 않았다. 나를 보고 비웃고 있었다. 야, 인국두. 야, 축하한다.
그리고 너 주영이랑도 사귄다며. 뭐 그렇게 됐어. 야, 네가 그토록 소원하던 경찰대 합격에 우리 학교 최고 킹카 서주영이랑도 사귀고. 부럽습니다. 몇 점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덕분에 우리 봉기 한 세대 의대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모쪼록 우리 불쌍한 봉순이 내년에는 꼭 재수해서 4년제 대학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2년제 대학이라도 꼭 좀 구해주세요. 비리 많은 대학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휴, 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휴. 아휴. 야, 야, 너 안 나오고 뭐해? 왜 나? 먼저 등을 돌린 건 그쪽이었다.